폴리는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진짜 얼굴의 곡선이 진짜 괜찮다. 이마가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동그란 건 처음 봐. 아 진짜요? 최근에 갑 오징어 뼈도 오빠 진짜 안 넣었어요. 진짜. 오빠 저 사실 나이 감았어요. 아 그래 돈 많이 필요하니? 살짝요? 그래? 네. 살짝 너는 탈락이야. 먹어. 팩트를 짚어주는데? 알겠어 먹어. 뭐야 이 빨간 면은. 겁나 빨갛네. 너 씨발 얼굴에 케찹 뿌렸냐? 겁나게 빨갛네. 케찹 모자라면 돼. 그렇지. 너 섹시하지. 배드가이. 어, 우리 배드만숙이. 야!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아, 집이에요. 아, 집이야? 바빠? 그럼 내가 딱 둘 중에 하나, 아, 셋 중에 하나 물어볼게. 땅콩타트 훈누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자 맥주가 카스가 있고 캔맥주가 그리고 하이트 캔맥주가 있고 그리고 필라이트 캔맥주가 있어. 너 뭐 제일 좋아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아이 뭐 아니 혹시나 맥주 한잔 할 수 있으면 나 지금 코트 형이랑 같이 방송 중이거든. 나 유튜브 좀 실망해가지고 뭐 문제 생겨서 위로 차원에서 형이 와줬거든. 어? 코트 형. 어 알지 코트 형 노래하는 코트 형. 지금 와서 이제 맥주 한잔 할 수 있냐고. 아 내가 그러면은 바로 카톡 전화를 해줘 생각해보고. 코코카카. 체이 누나. 채희 누나 본 적 있어요? 몰라. 채희 누나가 진짜 그 봉준이 방 쪽 그쪽에서 민심이 진짜 최고죠. 아 진짜? 응. 아 봉 쪽 감성은 좋지.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나! 그래. 누나 어디 살지? 나 강남. 와 누나 오늘 딱 보니까 한잔하고 싶네. 딱 표정 보니까. 오늘 한잔 빨고 싶지 않아? 오늘 우리 진짜 좋은 거 공수해왔거든. 코끼리 오줌술이라고. 코끼리 오줌술이라고 있는데 좋은 거 공수해왔어. 아 그래? 응. 역계 소비가 잘 안 됐나봐. 에이 아니야. 누가 첫 번째인데 미쳤나 이거 돌아이네. 누구 코트님이랑 계신다고? 어 코트 형이랑 둘이 같이 있어. 아 진짜로? 응. 아 일단 생각 좀 해볼게. 혹시 코트 이 새끼 때문에 막 생각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아 빨리 카톡 준다고? 연락 없어 버려 그냥. 이제 모르는 년이에요? 바로 버려버려야지. 이야 세야 시원시원하네. 이러다가 손절 많이 당했어요. 진짜? 아니 장난이죠. 아 뿔리 전화 왔네? 잠시만요. 어 뿔리야. 오빠 나 모르는 년이라고 했지. 어? 오빠 나 모르는 년이라고 그랬지? 아 꺼져 이 년아. 이제 빨리 와 주소 찍어놔게. 누구인가? 헬로 최희 누나.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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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앉아. 어. 예. 코끼리 오줌은 처음이지. 아, 필라이트. 아. 필라이트 알아? 어, 알지. 어. 아, 안녕하세요. 우리가 좋은 술 준비했어. 예. 네, 그래도 한 잔 주시죠, 형님이. 방송하시다 갑자기 오셔 가지고 조금 네.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너무 하얗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뽕! 필라이트가 한 타만 또 있었네. 야 다른 어. 있어? 어. 야 그거 먹어보고 싶다. 이거 어우 거품이 너무 많네. 죄송합니다. 맥주를 제가 좀 아니 근데 맥주는 약간 갓도를 15도 갓도를 아니 그래도 따르고 있는데 좀 정도로도 좀 살짝 드셔보시긴 받아... 하신 거예요? 아니 먹어봤죠. 아. 예. 아 근데 좀 거품이 너무 많네요. 예. 깜짝 놀랐네. 이거 다른 거보다 나는 이렇게 딱 먹어야겠다. 한잔 하시자 같이. 어. 오케이. 나도 캔으로 먹을 거. 캔을 먹을 거? 감사. 캔으로 드세요. 그럼 이거 이거 줄까? 입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아니, 오지 하마자 너무 공개 하시는데. 아니에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모인 자리인지 아 무슨 마실 때 이런 소리가 나지? 아니, 마실 때 아, 좋네. 아. 소세지. 응? 아, 소세지. 젓가락, 젓가락. 응, 소세지. 소세지. 뭐라노? 제이야, 소세지. 코트 형, 나도 필라이트 사왔어. 소세지 달라고? 응, 소세지. 아, 진짜. 와. 왜, 왜? 야, 모서리 족발로 져버리네. 아. 뭐 드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드리고 싶 내가 빨간 젓가락 괜찮은 거야? 아, 뭐 드려요? 아니, 아닙니다. 예, 좀 초반에는. 아니야. 계속 해보시던가. 이거 하나 잡아줘? 이게 뭐야? 저 몰라서. 지휘범인가? 놀래라. 아아. 네. 예. 실물이 더 귀여우시네. 맞지. 쫌쫌순하지. 네. 뭔가 진짜 귀엽다니까. 방송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 방금 뭔가 쎄 보인다니까. 맞아 형이? 맞아. 어. 뭐 쎄 보여. 코트 때문에 그런가? 어. 제가 코트 형 찐따라 챙겨줘. 예. 좀 약간 좀 찐따미가 좀 나오려고 하네. 아 실제로 보면 진짜 안 그렇거든. 진짜 귀여워. 순둥순둥하게 생겼어. 진짜로. 내가 볼 때는 코토 형이나 합방하고 막 이러잖아. 옆에인데 코토 형 귀엽다고 딱 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 무조건. 내가 볼 때는. 그래. 진짜. 진짜 형 인상 좋아요. 나는 족 같았어. 운동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동생이라고요? 네. 어? 몇 살? 몇 살이세요? 넷이세요? 네. 어 내가 동생이네. 어 그래. 진짜로? 누나네. 소세지 소세지. 예. 누나 배 한번 만져주세요. 한남준은 씨볼 새끼야. 한남준한테 소리야. 아 이게 나 누나니까. 누나니까 어쩔 수 없네. 아 좀 쎄 보인다던데. 저요? 아니에요. 컨셉 컨셉. 아 컨셉. 아까 너무 좀 약간 불편해할 것 같아가지고. 누가 내가요? 아니에요. 어쨌든 누나 왔으니까 한세영 형 바꿀까? 말 편하게 하자. 오! 편하게 하자. 내가 먼저 깔라 그랬는데. 편하게 하자고. 까고 싶노. 여기 딱 보여. 맞네요. 오, 마른 안주가 또 이렇게. 야, 이거 또 가출팸 시즌2네. 안주가 바로 가출팸이네. 야, 한강 가서 노상 가도 되겠는데, 그럼, 이 정도면. 아, 이렇게 나 까자 되겠는데. 야, 좀 나무 쌓아주라고. 좋네. 좋다. 형 스타일로. 아, 오늘 코트 정식이기 때문에. 야, 이거 괜찮아요. 야. 아니 거의 생일 파티네. 코트 생일 축하해. 고맙다 고마워. 그래 그래. 코트 장지. 이거 계곡 패키지 중이네. 용추 패키지인가? 용추 계곡? 이렇게 다 해도 여러분들 안주값 2만원도 안 나와. 비엔나 우리 상선이가 만들었어요. 아 진짜? 아니지 사치 사치. 아 그죠 그죠. 써야 사치. 앞으로 까자랑 필라이트랑 치킨 한 마리 남은 코트 장지입니다. 채희 누나,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트름 하는 거야. 트름 하는 거? 응, 저 트름 하려고. 내가 이거랬죠. 그냥 받아들여줘. 알겠습니다. 예. 그럼 너는 왜 이렇게 배가 나온 거야? 아, 저요? 저게 다 같은 지방인 줄 알았는데 인성이더라고. 인성이 미안해. 좋아, 진짜로. 미안해, 잠깐. 친해지려고. 아, 목소리가 근데 진짜 성숙하네. 이거 확실히 30대 목소리는 다른 거 같아. 아닌데? 아니 아닌데 왜? 약간 옛날 그 박현서 느낌 살짝 나네. 약간 두꺼운 목소리 좋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 좋아 좋아. 그런 목소리 되게 좋은데. 목소리가 좀 많아요. 아니 근데 좀 약간 누나는 좀 그게 있어요. 좀 끼가 있어. 상대모사 같은 거. 상대모사 할 줄 아는 사람 누구 있어? 누구? BJ? BJ도 누구든 뭐든. BJ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도화 잘해. 도화? 응. 도화 진짜. 야! 몸댕! 다른 거 같은데? 다른 거 없어요? 일부러 그러네. 다른 거 없어요? 일부러 그런다. 아니. 아니 도화는 진짜 안 비슷하니까 난 나는 솔직하기 때문에.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비슷해요, 여러분들? 리액션을 왜 이렇게 안 받아? 이런 식으로. 아니. 반가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희라고 해.
그래. 이제 아, 너 술 줄까? 어? 친구가 형님. 갈래? 코끼리 어, 오줌 맞죠? 그래, 그래, 보여줘요. 그래, 그래, 그래. 어? 코끼리 오줌 맞죠? 코끼리 오줌에서 못 맞는 거였네. 내 코끼리 그 있잖아. 맥주 하면 또 필라이트지. 아 근데 이거 그 30개씩 컵에다 따라 마시면 30개씩 형님. 컵 하나 줘. 두 박스 시켰거든요. 30개씩 두 박스? 진짜? 어. 근데 얼마? 근데 얼마야? 지금? 가격 엄청 저렴. 2만 원 조금만 더. 이게 원래 얼마인데? 300원 조금 넘을 거야. 진짜로? 어. 싸. 와, 진짜 싸. 총 60개네. 2만 원이 조금 넘어. 어. 너 진짜 대단하네구나. 아 진짜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코드 그건 좀 프레임이야. 그건 프레임이야. 나 정말 억울해. 이거 몇 마리야? 이거 어?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아, 어. 아 그래. 일단 코끼리는 60마리 준비되어 있어. 좋다 좋다. 여러분 짠!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다.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체인은 술 못 먹는데 뿔리도 술 못 먹어. 저 진짜 못 먹어. 아 진짜로? 엄청 못 먹어요. 그럼 가. 네? 지금 하는데? 언니 가시는 목적입니다. 아 장난이야 장난. 어 눈도 되게 막 빵빵하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수술? 무슨 수술? 지방흡입이요. 아 진짜로? 어. 얘는 다 말하더라. 지방 안 해요? 저요? 어. 근데 좀 밑에 있어갖고 내가 뺐는데. 내 코트한테 병하지 말려줘. 가능하겠어요, 오빠? 아, 나? 아, 아니야,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그냥 저 노력과 의지로 빼겠어? 의학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내 의지로 뺄 거야. 오케이. 내가 볼 때는 코트 형이 지방 빼면서 호수 바닥으로 하잖아. 내가 볼 때는 계곡처럼 한 복숭아뼈까지 오는 거야. 진짜 간호사들 복숭아뼈까지 다 젖어. 뭐야 장마요? 와, 어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어? 어, 나 내장 지방이 진짜로. 난 난 내 몸을 보면서 한 번씩 놀라. 와, 어떻게 저렇게 젖지? 그러니까 난 관찰자 시점이야. 내 몸을 보면서 약간 거미 있잖아. 거미, 거미 뭐. 거미 뒤에 이렇게 뭉쳐 있는 거 알지? 그 거미도 밸런스가 있는 거미가 검은 과부 거미. 어. 배만 둥그란 그래, 애들 있잖아. 그래. 어. 그 몸이지. 나도 팔다리는 또 얇아. 아, 개웃기네. 전형적인. 나는 그 근육. 아, 아니야. 딴다고. 바이오본드 때문에. 바이오본드 때문에. 바이오본드 뭐야? 몰라. 만져보면 이렇게 단단해. 만져보실래요? 별로 안 단단한데? 너무 오버 아니야?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는 진짜 여기? 여기 여기. 오, 여기 이렇게 단단. 오, 맞네. 엄청 단단. 지금. 뭐야? 왜 이렇게 단단해? 하고 나면은 굳어. 잠시 동안에. 마사지 많이 해줘야겠네. 마사지. 뭐가 신기해? 근데 나도 코트 형 볼 때 신기했어. 처음엔 누구나 다 그래. 근데 언니 몇이에요? 어? 언니 몇 나이? 때리게. 27? 어. 야 너는 100원짜리 왜 모으냐? 저요? 아, 그럼 너나 따가 그리는 거예요. 모으는 게 아니라. 엄청 동안이시네. 야, 나는 하다 하다 BJ 중에서 동전 오랜만에 본다. 아, 잔돈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나중에 지폐로 바꿔가지고, 야, 이 새끼 봐라 이거. 근데 돼지 저금통 두 마리 꽉 채워져 있어요. 진짜? 오, 모아야지. 어, 아니에요. 여자 아니에요. 근데 진짜 동안인데 언니? 여자끼리 서로 막 칭찬해주면서 어 언니 언니가 더 이뻐야 뭐 어째야 이렇게 하는 거 속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 저 예쁘다고 말했어. 어. 아, 아 그럼 그래? 뭐라고 했어? 싫어 너. 저 둘이 거의 지금 나이 차이가 한 8, 9? 거의 10년 차이 나네. 뿔리는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진짜 얼굴의 곡선이 진짜 괜찮다. 아 저 성형 많이 했어요. 이마가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동그란 건 처음 봐. 아 진짜요? 최근에 갑 오징어 뼈도 오빠 진짜 안 넣었어요. 진짜 네가 방송 중에 전에 그 드립을 치더라도 그래가지고 아 역시 새야 안 넣었어요. 타율 좋아요. 예. 아 웃기네. 갑 오징어래 미쳤네. 아 창피하다. 아, 예, 한 거 많이 없어요. 아, 나 빨개졌어 지금. 네, 더 웃는 거 봐. 오. 어, 일부러. 정말. 아까 야. 나 공격해서 좀 짜증나. 아 그래? 아 나 지금 얼굴 빨개졌어. 아, 아 그냥 넘겨 괜찮아. 술 먹고 온 거 아니지? 아니. 그래. 훌리 벌써 얼굴 빨간요? 아, 훌리는 벌써 먹어. 얼굴이 빨개졌네 진짜로. 술 못 먹어? 저 진짜 못 먹어요. 예, 내가 방송하면서 먹어봤는데 소주 한 세 잔 먹으니까 진짜, 막 치아도 세 잔? 어 진짜로? 얼굴 시뻘개져.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데 얼굴이 계속 빨개져서 제가 못 먹겠다고. 조금 약간 흔들어 먹어야 해. 다들. 어?
소리 너무 예쁘다. 잠깐만, 근데. 맥주를 카스로 탕치기라네 이 개새끼 봐. 야, 플라이트로 가면 저 끝까지 플라이트로 가야지 이 새끼. 너 플라이트 싫어하는구나. 아니 너무 좋아해 버리지. 아 그래. 오늘 플라이트. 아 이 새끼 카스로 탕치기 하는데. 맥주는 플라이트로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맥주는 플라이트로. 오케이. 가자고. 플라이트는 안 먹어. 짠짠짠짠. 플라이트를 좀 섞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더 탄산이 좋아. 근데 진짜 확실한 거야. 예. 그건 팩트야. 야 여기다 마니까 진짜 괜찮다. 진짜. 아 진짜. 이건 좀 페리페리 느낌 살짝 나. 너 어. 광고 들어왔니 그 혹시? 환타 아니야, 플라이트 하나 주세요. 이거 약간 페리 느낌 나. 정말로. 난 여기다 먹을래. 플라이트. 나도 저게 좀 맛있. 근데 미안한데 이거 좀 마시고 줄래? 알았어. 원샷하라. 아예 잠시만. 이현태의 10세끼 너 이거 숙제지? 얘기했는데 이거 스무스하게 넘기더라. 아니. 생겨져 있어. 플리 텐션 좋아졌어. 물결표 물결표 꼴뱅이 좋아하게 좋아. 맥주 광고라도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또 좋냐 이게 또. 짠짠짠. 어 오늘 내 얼굴 진짜 안 빨개지네. 어 나 나 빨개져도 빨개져. 이렇게 빨개져. 이게 흘렀네. 그지? 필라이트 탔어? 어. 그지? 괜찮지? 그래. 말했잖아. 그래. 어, 다 잘 될 거예요. 화이팅. 난 지금 이거랑 잘 맞아. 궁합 좋아. 어. 괜찮네. 숙제 맞네. 숙제 아니야. 진짜 숙제 아니야. 아, 내가 숙제였으면 이거 그냥 다음 판부터 카스 탄다? 어, 그래. 오케이. 어. 테이블에서 필라이트 다 빼자. 어? 필라이트 다 빼자고. 아, 근데 필라이트가 좀 약간 페리의 맛 난다. S연 66,5350. 아, 누구야? 누구야? 세아 팬이야? 누구 팬이야? 아, 저희 또 어, 힘내라고 또. 야. 누나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채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때 이렇게 싸주는 팬이 진짜. 언니 고마워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뭐 좀 리액션 좀 야물딱지게 해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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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오상 게 받아놓고 개새끼 이거 좀 뭐 하는 거야? 그럼 한번 윈도우 한번 갈겨줘? 너네 윈도우 알지? 너네 한번 포함 소리 볼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누나. 윈도우 씨. 아니 근데 세아야 그거 BGM을 듣고 그걸 할 생각을 이 새끼 개발했을 거 아니야. 캠 앞에서 그 BGM들이 맞지. 리액션 하기 전에 뭔가 내놓기 전에 먼저 한번 해본단 말이야. 녹화도 해서 봐보고. 근데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거를 내가 해봤지. 해봤지. 아 그러니까 혼자 틀어놓고 막 이랬어? 맞아 맞아. 어머 세상에. 하다가 얻어 걸린 거야. 하다가 이러고 아 막 이러잖아. 하다가 얻어 걸린 거야. 금방 얻어 걸린 거지. 어 깜짝 놀랐어. 근데 하면은 요새는 리액션 하면은 채팅창에 침을 그렇게 뱉어. 대체 침을 뱉어서. 요즘은 좀 이렇게 네가 그런 거 하면 황가리 뱉지 애들이. 아 근데 나 황가리 야무지게 뱉지. 뭐하노? 아 전장에 살짝 올리기. 왜냐면은 오디오 이 새끼 짧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 존나 짧다. 깜짝이야. 너 다이빙 하냐? 아니 새끼. 아니 아까부터 왜 이렇게 아니 새끼 침 흘리네 이 더러운 새끼. 아니 입에서 자꾸 번지 점프 시켜요. 아 그게 아니야. 아니 다이빙 하겠어 여러분들. 너무 짧은데 내가 쳐줄까? 아니야. 아니 왜 짧아? 아니야 개새끼야. 진짜 짧다.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이거를 아 오늘 공방 다녀야 돼. NC 보인다고. 아 졸라 큰 콜라인 줄 알았네. 아 너무 버거워 보이는데? 무선 키보드를 좀 사는 게 어때? 아 잠깐만 이거 나 비번이 무선 키보드 사이 개새끼야. 여기가 다이빙하지 말고. 잠깐만 네. 못 치겠다 이거. 좀 이따 하겠다. 너 키보드 진짜 숨 참고 치겠지? 오 까불어요. 아, 너무 웃기네. 코카콜라 드립 좋았다. 확실히 체이가 드립력이 좋다. 아 말 잘한다니까. 말 잘하네. 둘 다 뭔가 좀 유쾌해요. 아니 근데 뿔리는 그냥 존재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사실 우리 얘기하고 우리 오디 우리가 오디오를 채우고 사실 이렇게 시청자분들 눈은 뿔리한테 좀 이렇게 많이 가 있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다 오래되셔가지고 제가 아직 4개월밖에 안 내는데 막 나대기가 좀 그렇잖아요. 나대. 네? 나대라고. 나대. 좀 나대. 욕도 하고 좀 나대고. 나 나대면 에이 담배 피자. 나대야 돼. 나대면 둘 다 못 치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지. 너 나대는 거? 좋지. 좋아. 아니 근데 제가 왜 제 방 사람들이 뿔리를 엄청 좋아하냐면
진짜 막 역캠처럼 1도 없어. 채인 누나도 좀 약간 봉 쪽에서 너무 봉지를 좋아하는 게 그런 게 없지. 나도 예방에 탐방을 한번 갔는데 야 춤을 야무지게 추더라. 아 진짜? 야망의 춤이라고. 야망이 뒤져. 넌 진짜 잘 될 것 같아. 너 4개월밖에 안 된다고? 아 진짜 이 정도면 너무 완벽하구나. 톨리는 진짜 기대줍니다. 기대주. 근데 코트야. 어? 너... 그 왼쪽에 콧물 나오는 감기야? 왜 그러냐면 싸가 찾은 마지 마. 왜냐면은 내가 좀 저 뭐지? 어 놀래라. 내가 좀 숙취가 코끼리 오줌이 코로 나온 건가? 나 콧물이 나왔네. 나 왜 우나 싶었는데 그래서 콧물이었네. 아 귀염둥이 어필하는 거야. 오늘 나 혼자 너무 빨간데? 그러니까 혼이 든가는 진짜 너무 혼자 빨간데? 너무 심한데? 너 오늘 네가 좀 피로하나? 잠 못 잤나? 조금. 아 그러면 얼굴 빨개. 예전에 봤을 때 더 빨개졌네. 너무 더우면은 뭐 가디건 그래, 같은 그래. 거 가디건은 안 하. 그래 그래. 아 근데 발 그거 지방 그거 했다고. 아 맞다. 그래. 혹시 뭐 반창고 같은 거 붙여놨어? 아니. 뭐 티가 안 나지? 오빠? 네. 아 뭘 아예 무슨 소리야. 나 그러면 안 돼. 아니 지금 여기도 너무 빨개갖고 지금. 아이, 창피하다. 괜찮아, 괜찮아. 너 편한 대로 있어, 편한 대로 있어. 진짜 엄청 빨개. 깜, 괜찮아? 나. 어, 트름, 진짜 트름, 트름 하는 거. 트름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나 지금 진짜 모자, 모션 해야 돼. 코에 저 필러를 더 넣고 싶다. 이런 맞아. 뭐하는 거야, 너. 한 요 정도. 코를 좀 세우고 싶다, 너. 헬보이래. 헬보이야? 헬보이가 뭐야? 헬보이 모르면 어떻게 세야 헬보이 헬보이를 몰라? 그 나도 헬보이 몰라. 약간 아, 그래? 주먹 엄청 크고 그거 말하는 거 같잖아. 헬보이 있어. 헬보이급이라 그래가지고. 헬보이를 몰라? 몰라 몰라. 아이고. 야 진짜 빨간만 빨갱인데. 진짜 빨갔어. 진짜 아, 옷장 갈아입고 올게. 옷장 갈아입고 올게. 또 준비해 왔어? 아니 오빠 옷 입으려고. 어 씨발 배부르다 근데. 근데 이 필라이트 죽어버리네. 이거. 야 이거 응? 필라이트 존나 배부르다 이거. 근데 괜찮아. 이제 우리 7,000원치 먹었다고. 야 일단 오줌만 갈기고 오면 또 이렇게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리 20개 먹었어. 어? 어? 이제 7,000원치 먹었다고. 아 괜찮아. 뭐 우열하고. 아니. 트름하는 거 처음 듣나? 나 사자가 우는 줄 알았어. 오늘 100개 먹어봐야 33,000원이야. 가성비 좋네. 아 개시려. 가성비 좋다. 코코카카. 근데 우리 진짜 잘 드시는데요? 아 나는 마시는 걸 좀 잘 마셔가지고 막 그게 막 아메리카노도 물이든 술이든 막 원래 이렇게 그 막 얘는 막 소리랑 막 하고 제스처 다 있어. 그럼 방귀 낄 때는 아니지 아니 이러는 거야? 그렇게 안 하지. 이렇게 하지. 아니지. 학생이 되면 어? 학생이도 되줘야지. 뭐든 뭐든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마. 무슨 말이야. 그만 비슷. 오빠 근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오호. 나는 그냥 뭐 저 괜찮 그 뭐 괜찮은 이상형이지. 아 그럼 둘 중에 선택해 주자. 내 이상에 가까운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럼 그래도 오빠 뭐 약간 설레임? 야 의미가 있어 질 수도 있잖아. 나는 뿔리지. 오. 나는 뿔리지. 완전 신호 떨린 거 봐봐. 어? 아! 뭐야? 어? 뭐야? 아 완전 두근두근 거려. 아니 얘가 방금 멘트 심폐소생술 넣어. 아니 얘가 뿔리는 솔직히 어디가 매력이냐면은 나는 뭐 얼굴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때 나는 뿔리가 그거 보고 세 다리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 다리가 그러니까 하체 근육이 진짜 좋더라. 누구? 그래 그래. 하체 근육이 좋더라고. 아 그래? 밸런스가 좋아.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저 새끼 어린 여자 좋아해. 아 그래? 23, 나 어린 거 아니야? 23 미만 여자를 안 봐. 아니야 아니야. 찰컹찰컹. 저 새끼 난 알아봤어. 왜 여 남자는.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어린 여자 만날 수 있거든. 봐 필라이트 존나 먹는데 왜 돈을 못 모으겠어? 넘치는 게 이 새끼 돈이니까. 아까 나한테 5천 무이자로 준다 했었어. 오 진짜? 필라이트 나 이제 먹으려고. 오빠 저 사실 나이 감았어요. 아 그래 돈 많이 필요하니? 살짝요. 그래? 네. 살짝 너는. 탈락이야. 나무 티리도 안 돼.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앞자리 앞자리가 3이잖아. 아. 아니요 2예요.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어. 곧 4야.
내가 방송한 것만큼 계속하잖아. 4가 돼요. 금방 금방이야. 그래요?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건강해라. 아 맞지 맞지. 그거 결혼 후라이에 스팸 좀 주세요. 하트 해가지고. 좋다. 반숙. 아 반숙으로. 랄프가 잘해. 랄프한테 하라. 아 랄프니 아 브라이 씨 부탁드릴게요. 사인이니까 반숙 한 개만. 아 장난이고. 두 개 두 개. 나 안 먹어. 네 개 네 개 네 개. 난 안 먹는다. 1인 한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좋아 히플리? 어 저는 다 좋아해요. 못 먹는 거 없어? 못 먹는 거? 개고기 못 먹지 뭐. 아 개고기 못 먹죠 당연히 오빠. 아 먹는 사람이 그렇게 십정색을 빠는. 아 내가 뭐 하는 거 자꾸 지랄지랄해 이 아저씨. 내가 아 잠깐만 내가 아 진짜. 내가 오빠, 지금 등 돌린 거 안 보이세요? 아니 내가 생긴 게 무슨 개고기 전문가 아니 아니 아니. 야 이거는 계속 잡아와. 아 이거는 이거 잡아. 이 아저씨가 개고 이거는 개전이야 나. 이거는 좋았어요 너무. 어 타이어 좋아요 이대호급. 어. 아, 나 개고기 전문가 같네. 같이. 아, 그래서. 개고기 드세요? 아! 알겠다, 이 개새끼. 뭐야, 뭔데, 뭔데. 그래서? 난 개새끼, 난 개새끼 먹고 싶은데. 아, 잠시만! 이제 그래서 그런 웃음 치면서 만두야 했던 거야. 야! 이 새끼 죽여! 그냥 넘어갔어! 아, 네. 야, 아니, 네. 반려견을 그렇게 했지. 아까는 지금 내가 만두를 들고 있었어. 아니, 내가 만두를. 만두를. 아니, 여러분, 진짜로. 내가 만두를 살짝, 살짝 만두 안고 진짜. 이렇게 들고 있었단 말이야. 만두가 너보다 몸값 비싸, 이게. 이게 아니라. 가격이 제일 싫어하는 거지. 만두를 내가 이렇게 들고 있었단 말이야. 사실은 근수를 쟁 미쳤나봐! 아, 미쳤나봐! 야! 야, 이 개새끼야! 뭐든 간에 만두병입니다. 나가니. 드립이야. 왜냐면 아까 올 때도 너무 좋아하고 웃자고 웃자고 장난친 거 장난친 거. 아니 아까 해가지고 뭐 장난친 겁니다. 괜찮읍시다. 근수를 제. 자 이거는 우리 아프리카 감사니까 유튜브에는 없어요. 아 예. 예. 네. 유튜브 올라갑니까? 아예. 그날 가지. 저는 유튜브가 없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새로 만드신다. 만두 숨기래. 만두 몇 근. 미쳤나봐. 약간 이거를 그거 하죠. 찐텐 저세상들이. 철지지. 근데 제가 이거를 어쩌다 근데 약간 그게 그 개고기라는 거 자체가 이게 좀 너무 성역화돼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다. 깜짝이야.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근데 저는 안 먹어요. 예, 저는 아 이거를 제가 받아주고 하는 거는 애견이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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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이 그걸 아니까 나는 아, 그럼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만두가 잘 짓더니 지금 만두가 눈치가 참 좋다. 안 짓네. 아 존나 자식. 어 안 짓네. 이해 조심히 넘쳐와. 짠짠짠 짠짠하자고요. 저 세상 술자리야. 좋아. 오늘 한 명 가자. 오늘 한 명 3일 정지 가자. 야, 근데 이 새끼 만두는 가자. 당연하지. 만두를 보내지 마. 아 그럼. 너무 귀엽다. 아, 오늘 코전드네. 뭐. 어 다녀오세요. 코코카카. 아 근데 코끼리 코트 잘 맞네. 어? 와 씨. 좋네. 이제 나는 개옥 갔을 때 술상 아, 그만해라 이 야 어? 와 알겠어 알겠어. 근데 진짜 좋은 거 같아. 뭐가 좋아? 아 진짜 진짜 좋아. 그 이후로 씨발 BJ들 조리돌림 존나게 했는데 다음날 모르는 BJ가 갑자기 아침 밥상을 막 구첩을 차려놓고 그런 식으로 조리돌림들 해대는데 야 참기 힘들었어. 2013 코트 나올 뻔했어. 야 근데 딸이야. 너랑 나랑 얼굴색 차이 봐. 내가 원래 언니 수영을 진짜 엄청 빨개진 대박이다. 스타일. 이러고 취하는 거야 아니면 여우 상태로 그거야? 해독을 못 하는 거야. 이래 이래 기능이 안 좋은 거야. 아 진짜로? 좀 있으면 하얘질 거 좀 있으면. 왜 잠을 많이 못 잤나? 그냥 이제 안 받는 거지. 술 자체. 잘하시다. 근데 양주만 이렇게 타서 나 있어? 여기 싫어해. 나 줄게. 찬찬히 먹자. 어우 나 지금 배부르다 배불러. 어 좀 빨리 먹는 것 같긴 하다. 난 딱 술만 달라. 탁탁탁이라. 엄청 빨리 먹어. 얘 원래 빨리 마셔. 빨리 마셔 얘.
아, 너 운동했어? 아니 어깨 되게 이렇게 나온다 오빠. 그니까 뭐예요? 뭐야? 아 계란 오라이 하트가 또 셀리야 잘 지내니? 근데 밑에 밥이 안 깔렸네. 이게 반숙이네. 어 바꿔 바꿔 바꿔. 어우 진짜 세밀하네. 나는 반숙 아니면 안 먹어. 이것도 반숙 아니야? 맞지? 톡 터트려서 터질 것 같은데. 4, 아 그러네 5. 여기 더 있네. 둘 다 반숙이야. 아 그래? 아 몰랐어. 아 좋다. 근데 아우, 계란이 맛있어. 돼지런이래. 돼지런이라고요? 아 기분 나빠? 먹어 먹어. 팩지를 짚어줬는데. 알겠어 먹어 먹어 먹어. 뭐야 이 빨간 년은. 겁나 빨갛네. 너 씨발 얼굴에 케찹 뿌렸냐? 겁나게 빨갛네. 케찹 모자라면 얘기해요. 자들이 새끼. 얼굴 케찹 빼야 이게 새끼. 빨간 년 뭐야 미쳤나봐. 이 새끼. 다음에 방송 나오니까 텐션 또 아이고 아이고 눈빛 못 봤지. 아 봤어 봤어. 아 정말 웃기네. 전우빈 방금 불안이한테 써놓은 눈빛이야. 뭔가 꼽혔을 때. 어? 아 배웃기다. 배 아파. 레드 블리. 코트 F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맞다니 고맙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재밌네. 합방 근데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근데 형 합방 많이 하려고 하더라 요새. 옛날에는 합방 많이 안 하지 않았어? 응 아예 안 했지. 근데 이제 마음 바뀐 거야? 그치 이제 합방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게 좀 맞아 요새 감성이고 하니까. 감성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요즘 여기저기 불려 나가려고 하고 있어. 안 불러줘서 문제지. 그거는 그거야. 형이 그게 싸운 게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그래. 나도 형 하는 게 진짜 아찔한 소팅 그거는 약간 필살기 컨텐츠라 형을 하는 거지. 나 좀 자주 불러줘. 아, 너무 힘들지. 형. 형 이사 오면은 진짜로 같이 자주 자내자. 난 세아랑 잘 맞는 거 같아. 와 진짜. 언제 와? 형 운동할 때 나 나갈게. 형 방송 끼고 할 때. 나 집들이 할 때 너네 올래? 나 나도. 아, 갈래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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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와. 빨간 년도 갈래요. 오빠. 그래, 그래. 우리 장장님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팬이에요? 나는 그냥 팬 가입은 돼 있으시네. 출신이 뭐가 중요해? 맞아. 500개 코트 오빠 술 천천히 드시라고. 아 그래? 와 나 술 천천히 먹으라고. 아이고 우리 팬이 또 아유 고맙다. 외아유 하나 피겠습니다. 외아유 출 조금 자제하자. 잠글 필요가 좀 있어. 아이고 홀리는 미리 오빠들한테 얘기했잖아. 오빠 오늘 풍 잠궈? 좀 싸주세요 에스마야. 그래. 이번에 구독자 한 1300 들어왔다. 근데 제대로 잠근 건 사실 채야지. 채이야. 아, 채이 그래 채야 채이. 포터라. 그래 그래 미안하다 채이야. 오늘 널 처음 봐서 그래. 아 처음 본 6년 했다고? 실수하네 진짜. 아 6년 전이면 그래도 내가 봤을 법도 한데 2013년. 내 부상을 아 원래 잘했지만 부상은 한 1년 정도 됐어 부상된 건. 어. 부상? 부상 거야? 부상 잘 된 거 올라가기 아, 아 그 부상 올라간 거 어 저런 같이 생겼네 그랬구만 더 부상할 필요가 있다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못 할 것 같아서 얘기한 거 진짜 싫어 나 제일 싫어 나 이거 좀 노른자만 좀 먹고 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짠짠 여러분들 오빠 진짜 잘 드시네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나온다. 아 근데 막 술 먹을 때는 뭐든 들어가야 돼. 너도 이마가 많이 나왔는데. 나 이마 진짜 안 했어. 아니 뭐 했다는 게 아니라 되게 동그래 그냥 조여정 이마 같아. 아이 씨발 형이 울릉도 그 울산 5층어 들고 오라 했지. 응? 들고 와. 응? 네. 아 뼈대 남으면 우려줄게. 저요 저 갑오징어 제가 시급해요 왜 시급해? 납작하거든요 납작해? 예예 예. 너는 코에 넣어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코끝만 코트야 왜 업텐으로 웃어? 나 원래 합방할 땐 좀 이렇게 웃는 게 진짜 맞아, 제일 맞아. 중요해 나 많이 웃어주고 있잖아 왜 또 뭐 보려고 아니 저기 모기 모기? 괜찮아 좀 얘는 좀 물려도 돼 많아 이걸로 좀 다이어트 좀 하자 단 1g이라도 빠진다면은 모기? 아이 씨발 정준이 이 개새끼 뭐라고? 죽였어
진우가 아니 왔네 안 불렀네 왔네 이 새끼가 언제 거야 언제 왔어 아 너 감사합니다 진우가 왔어 안 불렀잖아 우리가 아니 어? 진우 이 새끼 김포에서 언제 날아온 거야 발라 발라 이거 고칭인데 오늘 헬스 안 갈 거야 오지마 아 너무 웃기다 진우가 형아지 근데 형한테 좀 그러는 건 아니지 않나? 아니야 아까 통화했어 아까 얘기했어 아까 얘기했어 아 불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짠짠 아 감사합니다 야 불려 짠 해라 먹는데 바빠가지고 짠 자 아 근데 맞아 늙은 새야? 라고 하던데 그게 너무 웃겨서 나는 둘이 좀 약간 그 상이 좀 비슷해 아 나만 잘생겼어 근데 일단 뭔가 그 내가 왜 먼저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젊은 진우로 돼야 되는데 엔터테인먼 엄청 유명하잖아요, 형님. 젊은 진우는 좀 아니야, 개새끼야. 그거를 원했어요. 그 시골 새끼. 야, 그 피처로 때리는 걸 그걸 피하더라 이렇게. 제대로 맞아줘야지. 그러니까 어? 맞는 것도 중요하다고. 내가 나쁜 사람 돼버렸잖아. 그래 그래. 어? 어 진우 형 오셨구나. 아 고메 고메들아 나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진우 형 왔어? 어 코트 형도 고메드리고. 언제 갔어? 여기다가. 어 언제 이 새끼 왔어?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아니 너가 빨리 빠르네. 저 세상으로 간 거야. 빠르네. 맞구나. 어형 제접해봐요 고메 돼 있을 거야. 오늘 우리 모인 거는 아니, 여러분들 아니, 아시겠지만 새하의 새 출발을 위해서 아닙니다. 예예. 예. 너무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 월급만 잘 주면 되죠. 수입이 없어도. 그럼 넌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어디다 갖다 그렇게 자꾸 밀어넣는 거야? 은행 전, 대출? 아니 아니요. 전 부동산이나 뭐든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매 달마다 이렇게 저 넣어야 되는 게 있잖아. 그지? 저는 지금까지는 대출이 없어요. 대출을 한 번도 받은 한 번도 안 받았어. 그것도 80억 있어? 그걸 그 믿니? 자리 좀 바꿔. 아니야 무슨 80억 있어. 원래 좀... 청나가 진짜 잘 사는 사람인데 언니. 바꾸라고 무슨 소리야? 청나가 완전 갑부들만 산다는데? 아니야 아니야. 서울 외곽 쪽에 진짜 좋아. 엄청 좋대 서울. 땅값 싸 땅값 싸. 저 새끼 필라이트 처먹는데 80억 없으면 거지 새끼. 그치. 돈 허투루 허투루 먹은 거지. 80억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아 40억이야?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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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40억이야 40억 내가 어떻게 40억 가지고 있어? 아아 안동이 형님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길을 살려줘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 대박이다. 빨리 복귀하죠. 고맙습니다. 그래 빨리 복귀해. 조금만 흐름만 잡아놓고 유튜브 채널만. 사실은 100대야. 아 100대야 누가 100대야. 금감원에서 나오셨어요 다들? 무슨 40억에 무슨 야무지게 잘 놓았네. 그런 거 없어요. 저 15년 전 <전에. 웃음> 케이 10시간 17만 개, 코트 6일 14시간 34만 개, 가장 호소 97년생이에요 오빠. 97년생? 아 진짜? 네. 좋네. 딱 23살이네. 좋지. 오빠 23살이에요 제가 바로. 좋지. 오빠 바로 23살입니다 제가. 언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리로 갈게요. 오빠 오빠. 나는 빚쟁이 될 것 같아 요새. 오빠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래 그래 일단 앉고 그래 저 이쪽 가있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손이 좀 차네. 뭔가 좀 부자. 손이 좀 차. 네 저 좀 차가워서. 수족냉증 있니? 근데 무릎은 뜨거워요. 아 그래? 하체만 뜨거우면 되지 뭐. 드릭 드릭 여러분들. 예. 괜찮았어. 담배를 줄기차게 피우니까. 야 술 먹을 좀 펴. 안 피다. 아 나 드림 너무 치면 또 직구 형처럼 그런 이미지 될 거야. 네 절대 손만. 아 그래? 잔에만 가 있으면 돼. 내려가지 말고 그래, 그쪽 손을. 아 그쪽 손이야. 오른쪽 손. 두 손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예. 왼쪽은 괜찮아. 오른쪽만 위로 올라가 있어. 어차피. 그래 그래. 아니 형이 만질 때 이렇게 하고 만질 거야.
뚱뚱해 손이 안 닿아. 아, 그래. 어차피 등 건지기도 힘든데. 그렇지 그렇지. 뭔가 하나 닦아줘요. 아니 어. 잘 닦지. 아니 나는 이런 소문 비댔어. 거짓말 하지 마. 비댔어. 아니 근데 나 궁금해. 요새 라이브가 닦아준다던데. 아니 그거 팩트로. 아니 근데 등 정 가운데가 간지러울 때는 어떻게 하죠? 아 나 효자손 써요 오빠? 아 나는 칼로 긁어. 웬만한 걸로는 아니 아, 상남자는 칼로 긁지. 등을 긁어. 빵 써는 칼 있거든?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싫어야. 아이 그 진짜 칼로 긁어 나. 거짓말해 이 새끼. 집에 방은 볕지가 아니라 집이 온통 사포지. 사포 등이 긁지 그냥. 어? 이 개새끼 구라치고 있네. 어? 네, 빵 써는 칼로 긁습니다. 예. 짠짠합시다. 자, 아, 좋다. 난 사실 새해 방송 나오면서 오늘 하루 버텼구나 약간 이런 느낌, 떼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남의 방송 나오면 입 잘 터는 이유가 그걸 그겁니다. 예. 아 부담감이 없으니까. 부담감이 없어. 그럼 맛있냐? 좋아. 되게 잘 드신다 오빠. 계란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하더라.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 오빠? 아 오늘 치팅데이야. 치팅데이? 생각해보니까 오늘 좀 아 나 그거 봤어. 봉준이랑 그 범순이 재화봉? 그거 했을 때 봤어. 치팅데이야. 나 싫어서 나 방송을 안 봤어. 아 재화봉 봤어? 어 개재밌어. 나 그래서 네가 진짜 재밌었어. 아 그래? 어어 어. 다행이다. 아유 그래, 진짜로 그래. 너무 재밌었어. 아무래도 좀 메이저들이랑 하다 보면은 좀 그런 드립을 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지. 아 근데 너 너무 웃겼어. 원래 그 찐텐으로 안 웃는데 핸드폰 보면서 이러면 좀 약간 아, 내 스스로 좀 모자라 보이고 뭔가 막 그런다? 아 진짜? 네 드립 듣고서 개 웃었어. 아 그걸 이해했으면 다행이다. 이해 못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드립. 아 그래? 아 근데 그 좀 약간 코트 형은 약간의 좀 약간 상식이 있어야 이해하는 드립이 있어. 조금의 상식. 아 그래? 내가 좀 그런 용어를 많이 써. 약간 지적 허영심 있어가지고. 좀 약. 맞아 맞아. 약간 똑똑한 척하더라. 뭔가 살짝 다른데. 고급 어휘를 쓰. 어 맞아 맞아. 보성이랑 약간 비슷한데 뭔가 달라. 맞나요? 어. 그래 그래. 다른데 뭔가 있어. 응대 좀 기록. 저 물 좀 주시면 안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나도 나도. 네. 고마워요. 얼음 물로 주세요. 어 만두가 또 신네. 또 만두 만두 한번 또 얘기 한번 해줄 때 쿨타임 돌았다. 어. 응디준 응디준. 아니 고고 그거가 대박이었어. 그 짤이 있어 응디준이라고 짤이 있어. 어 알아 알아. 아 그래? 아 그거 봤어? 아, 그거 아는 사람들 웃지. 어. 모르는 사람도 응디준이 뭐야 이러지. 아 그것도 좀 오래됐어 짤 나온지 맞지? 엉덩이 골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골이 보였어. 어 그래가지고 응디준 한번 보여주시죠 그랬지. 어. 아 맞아 고릴라도 진짜 재밌었어. 사실 그 두 관계에 대해서 난 잘 모르는데 남순이 변호할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거지. 가가지고 아무 말이나 한 거지. 난 둘이야 대신 재밌게 봤네. 아 진짜 웃겼어. 이거 너 진짜 어깨 진짜 넓어졌네. 아 어깨만 해 어깨만. 뽑는 거 아니죠 오빠? 나 뽑 안 넣었지. 심었네 이제. 맞아 수술했지. 뭘 심어. 여기 넣었네. 안 넣었어 안 넣었어. 갑오징어 두 마리가 또 희생됐네. 여기 거북이 등껍질도 하나 들어갔네. 어깨 운동 안 해도 어깨는 해.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 여자들이 좀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괜히 좀 이렇게 막 풀리는감 있어. 방금 세아도 방금 아 그래? 그래? 아 막 이러는데? 아 그래? 어 이러더라고. 아. 뭐 하는 힘주는 거 아세요? 아 이거? 이거는 아무나 못 만집니다. 아, 힘든다고 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넌 노래 좀 불러 뿔리야? 전 노래 못 불러요 오빠. 춤 잘 춰요. 춤? 그래. 제가 또 걸그룹 연습생이 었잖아요. 아 진짜? 아 진짜로? 아무도 못 믿더라. 어 준비하다가 나온 거야? 네. 잘했어. 그 노선, 그 빌드 아주 좋아. 잘했어. 나는 노래 가지야. 네? 오빠 노래 진짜 잘 부르잖아요. 가서 그렇지. 근데 너한테 그때 노래 했을 때 좀 민망하긴 했어. 근데 오빠 진짜 잘 부르시던데요? 벌스데이 트릭 그거? 아 벌스데이 형. 딱드. 아 JYP 연습생. 저요? 아닌데요? 아니 나 아, 옛날에 윤군 시절이라고 있어. 야 그거 맨날 그거 틀던데 내가 가끔씩 얘 방송 보면은 막 소리쳐방 다비두비 다비두비 두비두방 진짜 섹시해. 그거 뭐 맨날 하던데? 진짜 존나 섹시해 그거.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아니야. 저기 그 같이 남가연 하자고. 아 보여줘 보여줘. 되게 괜찮아. 저희가 또 이게 또 연극도 하고 해가지고 발성이 좋은 거 같아. 아니 그냥 약간. 발성이 좋은 거 같아.
근데 너 어거지 억지로 턱을 접는 거야 아니면 턱이 이렇게 접히는 거야 계속? 이거 두턱 유전이야. 우리 엄마가 물려주신 건데. 아, 그 왜? 드립을. 아, 그래 여기서 탈룰라를. 좋다. 코코카카. 과자 맛있니? 아, 내가 좀 아, 좀 줘 챙겨줘. 아니야. 코트 챙겨. 아니야 언니가 챙겨요. 코트 챙겨. 내가 챙길게. 나 근데 오빠 진짜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 예전에는 좀 진짜 BJ들 아무도 안 만나주고 그랬었는데 만나자 하도 그래도 말로만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가야지. 노래를 진짜 너무 잘 불러가지고 오빠가. 그러니까 아우 너무 잘한다. 노래 잘 부르는 남자 진짜 좋아하거든 내가. 그때뿐이야. 니네 이상형 뭐야? 체인은? 나 근데 너를 겨냥한 건 아닌데 나 원래 노래 잘하는 사람 좋아해. 목소리 좋은 사람. 그리고 눈빛 이쁜 사람. 눈빛 이쁜 사람? 뱀눈 뜬 사람 싫어하겠네. 존나 씨. 근데 개극혐이야. 저는 왜 안 물어봐요 오빠? 그래 뿔리는? 저는 얼굴 예쁘게 생긴 남자. 얼빠네. 얼빠 아닌데 약간 예쁘게 생기고. 코트가 예쁘게 생겼을까? 잘 모르겠어. 아이 무슨 내기를 에이. 왜 예쁘게 생겼잖아. 근데 방송에서 방송화면보다 예쁘게 생겼잖아. 실물에 100배 1000배 만배 낫지. 진짜로. 진짜로. 아니 봉준이는 진짜 뱀이죠. 걔는 진짜 혀만 길면 진짜 뱀이에요. 봉준이는 응디준이죠. 예. 응디가 이쁘죠. 아니 너무 귀여워. 아니 근데 골까지 본 사람이 여기 있다고요. 응디준 할 때 이렇게 왜 혀를 이렇게 이러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가지고. 짤. 봉준이는 응디준이죠. 예. 아이고. 제가 코트 형한테 너무 고마운 게 일단 한잔 먹어서 그렇지만은 와 나는 형이 BJ 중에서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렇게 진지하게 해준 사람은 BJ 번호가 700명, 800명 있으면은 진짜 진지하게 당연히 너무 나 아까 방금 키자마자 그 말했어요.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쉬지 마. 나도 아프리카 오고 나서 나는 게임 접었어. 뭔가 무기력하게 있을 때가 있거든. 방송 꺼지면 BJ들 무기력하게. 지코 형도 그렇게 방송에서 막 날뛰던 사람이 방송 꺼지면은 집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요양하는 사람처럼 넷플릭스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 나도 게임 접었어. 근데 이제 채팅창에는 N은 안 착해. 나는 안 착해. 착하진 않아 절대로. 같이 같이 갔다 와. 갔다 놀어? 갔다 와. 그래. 그 형님 이제 코트북을 그 갈 때는 제가 어깨 뭐 안 해요. 저 운동합니다. 어깨만. 근데 그게 있으면은 형님이 부르면 전 무조건 달려갑니다. 나도 내 부담스럽긴 하지 너 부르는 거 자체가. 네가 느끼는 것만 나도 그런 게 있었지. 그래서 오늘 너희 집으로 먼저 가려고 한 거지. 저 너무 오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야 진짜 쉬지 마. 쉬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 우리 팬들은 너무 좋아할 거예요. 저는 좀 약간 뭔가 멘탈보다는 약간의 그냥 혼자의 생각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잘 될라 하면은 쉬니까 잘 될라 하면 쉬니까 그걸 쉬다 하더라고. 안타깝게 지켜보겠네. 운동 이제 3개월째. 아 나 진짜로 그 난 그런 게 있었어. 서윤이도 어제 이제 진짜 예전에 방송할 때 그래도 알던 사람들이랑 한 명 한 명씩 만나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좋았어. 그래도 앞으로도 좀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나도 계속 BJ들이랑 계속 맞춰볼 거야 나는. 너무 좋은 거. 근데 나는 형이 진짜 좋은 게 좀 뭔가 원래 한 해 틀에 갇혀가지고 형의 세상이 있었잖아. 그렇지. 나만의 세상이 있었지. 형의 팬카페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나쁜 말로 하자면은 자 팬으로서 시청자로서 보면은 팬카페 뭐든 그 회원가입할 귀찮아서 안 했는데 빨아주는 말밖에 없어. 맞아. 그러다가 아프리카 넘어오니까 거기에 이제 유입되는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니까 손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달리고 하지만은 냉정한 그 피드백에 대해서 내가 진짜 진정하게 좀 생각을 하게 돼. 예전에는 막 뭐가 어쩐다 저쩐다 그럼 지랄하네 꺼져 이러면서 그냥 내가 내 했는데 와가지고 그냥 정말 솔직한 피드백들 딱 듣고 나니까 그냥 내가 잘못됐던 거였구나 그걸 좀 많이 느끼지. 그래가지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느껴지면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팬분들은 진짜로 요즘 제가 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아, 근데 그거 바뀌는 거 보여요. 합방하는 자체가. 나는 옛날에 한 8년 전, 7년 전에 봤던 윤태형 그리고 코트형은 독고다이. 내가 나하고 그리고 존목진 일도 한번 소주 한잔 먹을 수 있을까 하면은 싫다는데 약간 이런 사람이었어. 무조건 방제도 내가 항상 고정을 해놨어. 뭐 컨텐츠 넘버원 뭐 그냥 항상 그거 해놓고 그랬었는데 변화에 맞춰가야지 안 그러면 도태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예. 강남은 오실 생각이 언제? 강남? 네. 난 진짜 그 12월 달에 이사 가야지. 어? 저 생일일 때네요. 너 생일 언젠데? 10일 30일 가야지. 네 지금은 진료관계 진료 불잖아 넌나 이미 벌린 와버렸니까 멈출 수 없는 이 타임에 오늘 너는 넌 내 전부를 너란 세상에 나 던지고 싶어 이렇게 믿나 이렇게 넌 나를 태우고 있잖아 우리 사랑은 불장난 My love is on fire 아, 아, 나네 밤 baby 밤 불장난 fire Stop playing with the fire 불장난 오케이 뿌뿌뿌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막잔을 하고 아, 네. 왜냐면은 11시 12시부터 시작돼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이 뭘 노래 그만해. 아 듣고 싶은 거지. 함께했던 나의 한숨이 너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사 아니야. 이게 고라는 노래야. 고다 그 노래야. 알아 부하소.